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요즘 고지방, 고탄수화물 섭취들이 늘면서 다른 부분들보다도 복부에만 유달리 살이 집중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복부 지방을 걷어내고 탄탄하고 납작한 배를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하실게요. 두 무릎 세워주시고요. 매트에 그대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게요. 자, 우선 복부 시저 운동부터 하실 거예요. 두 다리 테이블탑, 거기서 천장으로 들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달인씩 뻗으면서 올라오십니다. 마시고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상체 고정하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열 가능하신 분은 열다섯 개 갈게요.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테이블탑 하시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중간에 무릎을 꼭 끌어당겨서 좌우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허리 뒤쪽 요추 쪽을 좀 풀어주시면 좋고요. 목의 힘을 꺾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부터 복부의 힘으로 올라와서 고정해서 버티셔야 돼요. 자, 두 세트 더 가볼게요. 테이블탑을 지나서 발끝 천장 발등 길게 포인하셔야 근육이 가늘고 길게 예쁘게 생겨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서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씩 펄스 하나 둘 셋 무릎 반드시 펴고요. 넷 마지막 다섯 다리 모아서 내려와 주실게요. 10개 하실 수 있는 분은 10개, 15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5개 이렇게 진행을 3세트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천장으로 다리를 들어서 내쉬면서 마시고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다섯 개 더 마시고 하나 마시고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테이블탑으로 내려오실게요. 동작 하나만 했는데도 너무 복부가 아픈데요. 자, 무릎을 끌어안아서 거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줍니다. 한 다리씩도 당겨주시고요. 자, 이제 AB 프랩이란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양손을 옆에 둬주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말아 올라오시면서 손끝은 어깨 높이 시선은 무릎 끝선
천천히 내려왔다가 둘, 마시고 손끝 뽑아내는 느낌 천천히 내려왔다가 셋,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시고요. 넷,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다섯,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고 다시 여섯,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날개뼈 떨어뜨리면서 일곱,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여덟,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시고 아홉,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고 목에 힘 빼고요. 복부 힘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5초. 5, 4, 3, 2, 1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에 아마 복부에 강한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릎 세우신 채로 한쪽 방향으로 보내서 허리 뒤쪽을 좀 풀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테이블탑으로, 테이블탑이 아니라 무릎을 세워주시고, 자, 양손 힘 옆에, 엉덩이 옆에 내려줄게요. 자, 내쉬면서 시선을 입술 쪽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헤드넛 찢어서 올라오실 거고요. 마시고 내쉬면 내려갈 거예요. 다시 둘, 마시고 내쉬면 내려오고 셋,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넷,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시고 목은 꺾지 않고 마시고 내쉬며 내려올게요. 복부 힙으로 올라와요.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네 개 더,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시고 세 개 더,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두 개 더,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시고 마지막 5, 4, 3, 2, 1 완전히 내려갈게요. 잠시 휴식을 취해주셨다가 마지막 세트 가실 거예요. 반드시 날개뼈를 떨어뜨리면서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 자,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시고 둘,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셋, 손끝은 어깨 높이로 마시고 내쉬며 내려오고 넷, 마시고 홀드 천천히 내려가시고 마시고 내쉬며 내려가고 여섯,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일곱,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오고 여덟, 마시고 내쉬며 내려왔다가 아홉, 마시고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복부가 너무 아픈데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동작 가실게요. 지금 복횡근과 복직근을 주로 쓴 동작이었다면 마지막 동작은 이제 내복사근과 매복사근을 쓰는 동작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앉아서 두 무릎을 살짝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힘드시면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 세트는 내려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양손을 뻗어서 살짝 골반을 뒤로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로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복부 힘으로 몸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돌려주실게요. 하나, 둘, 골반을 뒤로 기울여서 복부 힘을 잡은 채로 셋, 넷, 다섯, 여섯, 하체는 이때 계속 고정이 돼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복부를 기틀어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열, 다섯 개 더. 하나, 둘, 힘들다고 상체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셋, 하체를 계속 고정.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양쪽
복사근의 자극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휴식하셨다가 다시 발등 꺾어주시고 뒤꿈치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골반 뒤로 기울여서 두 번째 세트 가볼게요. 하나, 내 복부를 빨래를 쥐어짠다고 생각하시면서 셋, 서로 비틀면서 할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이렇게 내 복부를, 배를, 배꼽을 중심으로 서로 쥐어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빨래 쥐어짜듯이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한 20초 정도 휴식을 해주셨다가 마지막 세트 갈게요. 다시 발등 꺾어서 다리 고정시켜주시고 상체를 뒤로 기울여서 가볼게요. 몸통 틀면서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부는 따로 스트레칭은 따로 없지만 한 다리씩 누워서 끌어안으면서 허리 쪽, 허리 쪽이 자극이 많이 가신 분들은 허리 쪽을 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을 세워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쪽으로 무릎을 보내주시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허리 뒤쪽, 척추 뒤쪽, 요추 쪽을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가시면서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네, 오늘 하신 복부 동작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힘든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는 강력하다는 거 매일매일 하셔서 납작하고 탄탄한 배로 거듭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